맛있어 보여. 깜냥도 깜냥. 깜짝깜짝한 게 보양식이네 그냥. 보양식. 이열치열 오늘의 보양식은? 사장님 여기 닭볶음탕 하나요. 사장님 여기 닭볶음탕 네 개만 주세요. 네. 왜 닭볶음탕을 네 개나 시키셨어요? 여기는 한 사람당 한 개씩 먹어야 된다고 해서 시켰습니다. 이곳은 1인 1 닭볶음탕이 기본이라고요. 떡볶이로 나오네요. 보통 닭볶음탕은 인원수에 따라 대중수로 시키기 마련이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혼자서도 부담없이 1인 닭볶음탕을 즐길 수 있답니다. 양이 적을 거라는 생각은 넣어둬 넣어둬. 이야 닭고기가 다 몇 개야 몇 개. 와. 뚝배기 안에 닭고기를 재워보니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무려 10조각 한 마리가 푸짐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두 쪽밖에 없어 서운했던 닭다리도 눈치 보지 않고 뜯도록 1인 1 닭다리 포장. 그동안 아이들에게 양보해야만 했던 닭다리 오늘은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뜯어보고요. 닭볶음탕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매콤달콤한 양념. 여기에 밥 한 공기 쓱쓱 비벼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있는 법이죠. 완전 맛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인데 이렇게 응? 한 사람씩 개인별로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마리 시켜놓고 먹으려면 한 3, 4만 원 내야 되는데 이 부담 없이 뭐 혼자 와가지고 반도 만 원 주고 이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이 되는 거 있죠. 얼마요?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의 행복이 바로 이런 거죠. 혼자 먹기엔 부담스러운 닭볶음탕 가격. 여기서는 가격 부담은 확 줄이고 혼자서도 푸짐하게 즐길 수 있으니 손님들 반할 수밖에 없고요. 국물 흥건에 허여멀건한 닭볶음탕과 달리 퇴직한 양념이 닭고기를 품은 듯 싹 감싸고 있으니 이야 온 심정이 닭으로 향할 수밖에요. 이 맛에 반해 쉴 새 없이 발굴 기술 뽐내는 손님들. 남은 양념도 다시 보자. 퇴직한 양념 밥알 코팅하듯 쏙쏙 배기에 비벼 먹다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밥 한 공기 뚝딱 비워내는 건 필수라고요. 오. 다른 데 가서 먹으면은 이게 양념이 겉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맛이 이렇게 배열져 있어가지고 이게 닭 깊숙이 그 맛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 걸 줘서 입에 진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그 재료 맛보다 양념 맛이 훨씬 강한데 여기는 강하 보이면서도 재료 맛을 살려요. 그래서 닭 맛이 느껴져요. 유명한 셰프님이 직접 요리하시는 거 들었는데 셰프님이 직접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어요. 아 텔레비 여기 셰프님 많이 나오시던데 뭐요? 그분인가요? 어, 여기 셰프님 유명해요? 아우 유명하죠. 탈보. 유명한 털보 셰프가 누구? 주방으로 향하니 우리 봐도 털보 저리 봐도 털보 털털한 매력 뽐내며 시선 강탈하는 털보 셰프 발견.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인선 셰프입니다. 닭볶음탕 창시자 최인선 셰프.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셰프가 만든 1인 닭볶음탕 궁금한데요. 일반 닭볶음탕 전골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비싸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혼자 먹기 좀 애매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인 닭볶음탕을 만들게 됐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과 양 그리고 닭을 잡아오니 목이 빠지도록 기다려야 하는 조리 시간까지 단축. 일석삼조의 장점이 있는 1인 닭볶음탕을 만들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조리 과정을 지켜보니 확실히 보통 닭볶음탕 조리 과정과는 달리 주문과 동시에 손님성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 닭볶음탕 나왔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예약도 안 해도 되고 바로바로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거, 네, 주문하자마자 다 된 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